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한국 힙합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왜 제가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힙합 음악을 들여다보게 됐느냐? 바로 이 래퍼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성 래퍼 제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야,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6시간 전에 올라왔는데 제시의 뮤직비디오 Zoom입니다. Zoom. 제시는 제가 좋아하는 테크니션을 갖고 있는 래퍼예요. 남성 래퍼들만큼의 어떤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빡센 랩 스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를 아주 자극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제시의 Zoom 음악을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몇 면을 보다가 좀 흥미로운 사람이 있는 거를 봤어요. 제시의 소속사 대표인 싸이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거는 당연하죠. 유건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작사가의 흥미로운 이름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염따라는 래퍼예요. 염따는 지금 한국 힙합 에서 굉장히 유명한 래퍼입니다. 여러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핫한 래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히트곡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염따가 이전에 히트시킨 그의 뮤직비디오 그의 곡 제목이 Zoom이거든요. 제스의 이 곡의 제목도 Zoom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사가로 참여한 염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곡인 Zoom과의 이 연관성이 좀 있는 가사들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사야 뭐 워낙 제스의 그 당당함이 묻어나 있는 가사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번에도 자세히 보면 그 한국의 유명한 댄스 서바이벌 TV쇼인 스트릿 워머 파이터에서 이름을 날린 댄서들이 여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비 같은 댄서들도 여기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의 Zoom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후. 확실히 요즘 제시의 음악들은 미국 힙합 듣는 느낌이 강해요. 제시가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 제시의 음악들은 좀 코리안 바이브가 좀 있는 음악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시가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만들고 싶은 음악,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운 음악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시가 입은 절스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저거 헤론 프레스턴과 나이키가 콜라보한 절지잖아요. 저걸 입고 나왔구나. 진짜 잘해. 그러니까 뭐 플로우를 확실히 이 본토에서 살다 온 경험 때문에 그런지 랩 플로우를 만들 때도 진짜 그 본토의 느낌이 살아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 특히 여자들은 그렇죠. 뭔가 SNS,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에 딱 올리기 위해서 이제 사진 찍는 거 많이 있잖아. 뭐 음식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오늘 플렉스를 했기 때문에 플렉스한 가방 뭐 샤넬 뭐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베이스도 강하고 트렌디해요. 갈수록 그냥 제시가 하는 음악들이 힙합의 오리지널리티에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힙합 음악이 많이 유명해지고 힙합 음악의 레벨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뭔가 박스오피스 흥행을 위해서는 뭔가
약간의 대중성 같은 그런 느낌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에 제스의 음악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본토 바이브에 가까운 느낌으로 만드는 것 같아. 아 듣는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죠 이거. 야, 이 곡은 확실히 제시의 랩 스킬을 굉장히 많이 극대화시키려고 한 것 같아. 뭔가 뭐 화려한 악기 소스 같은 거는 좀 걷어내고 특히 뭐 베이스와 드럼 위주의 약간 그런 바이브에서 그런 기반에서 이제 제시의 랩이 들어갔는데 제시의 랩이 좀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하게 들리는 거지. 아까 방금 그 비트 딱 끊기고 나서 페이드 아웃 되고 나서 나온 God damn 실화냐 허리 둘레 하는 라인 딱 있잖아요. 파이어 뮤직이야. 파이어 뮤직이야 이거. 약간 그런 거지 뭐 관심 받기 위해 산다는 가사가 되게 인상적인데 어쨌든 제시 같은 이제 래퍼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탑 래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셀러브리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이 있어야 되고 버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지. 예.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롱하거나 비판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언제나 제시의 태도가 그랬듯이 가사에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게 딱 보여. 재밌는 건 제시의 뮤직비디오가 어쨌든 싸이가 CEO로 있는 P-Nation이라는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싸이의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그렇고 제시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 뮤직비디오의 피날레를 딱 장식하는 장면은 꼭 댄서들이 굉장히 다 같이 움집하는 게 보여요. 한 수십 명의 댄서 아티스트가 딱 나타나서 마지막에는 뭔가 이 뮤직비디오를 뭔가 화려하게 끝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저기 뭐지? 머리띠에 버스 B라고 적힌 거 보였어요? 제스의 가사는 시원해요. 뭔가 말 돌려서 하는 거 없고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냅다 꽂으니까 또 그 맛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공격적인 플로우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힙합의 어떤 그 특징 자체가 요즘은 많이 다변화가 됐지만 그래도 그 밑바탕에는 굉장히 하드하고 타이트한 벌스를 쓰는 래퍼들이 좀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가진 특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서울만 보더라도 그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고 마치 뭐 뉴욕보다 더 진짜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막 바삐 움직이고 약간의 이기적인 행동들도 나오고 뭔가 공격적인 느낌의 바이브들도 나오는 곳이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랩에 있어서도 뭔가 자극적이고 빡센 랩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음악에 더 열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시 어떻게 보면은 매운맛 같은 랩은 이런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굉장히 좋은 랩 스타일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힙합이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데는 거의 초창기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도시가 뉴욕이고 뉴욕 힙합은 워낙 아시다시피 좀 어그레시브하고 빡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의 어떤 랩 스타일을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시는 요즘에도 음악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나이트클럽에서 틀만한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데 전 제시같이 빡센 랩하는 래퍼들은 한 번은 요즘 유행하는 드릴 같은 음악을 만들어도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이 곡은 어떤 뭐 화려한 악기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걷어내고 제시의 목소리, 제시의 그 빡센 랩 스킬을 가장 많이 극대화시킨 곡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